오늘은 잎만 무성한 고추를 열매가 많이 달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건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슈거맨입니다. 올해 5월까지는 고추 생육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냉해 피해로 고추를 다시 심은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추를 심고 나서 적정한 온도와 비가 주기적으로 와서 고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고추 생육 상태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부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을 차를 타고 가면서 고추밭을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추 생육이 지역 간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략 살펴본 결과 고추 크기나 열매 달린 개수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는 4, 5월에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보다 높고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의 기온 편차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고추 생육의 편차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역에서 고추 재배 농가 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고추를 심는 시기가 비슷하지만 고추의 생육 상태를 보면 고추 열매가 많이 달린 곳과 고추 잎과 줄기만 무성하고 특히 키가 큰데 열매는 잘 달리지 않는 밭이 있습니다. 잎과 줄기가 무성한 고추밭은 고추를 늦게 수확하게 되면서 또 품질과 수량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지고추는 자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고추에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가 많이 오고 집중호우나 특히 장마로 인해서 탄저병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잎만 무성한 고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고추 열매가 많이 달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잎만 무성한 고추의 특징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토양에 이제 거름과 비료 성분이 많이 있어서 특히 이제 물도 많이 주게 되면은 이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면은 잎과 줄기만 무성하고 고추가 달려 있지 않는 고추밭입니다. 첫 번째로 잎과 줄기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추 잎이 진한 녹색으로 잎이 크고 줄기가 무성합니다. 그리고 새 잎이 편편하게 나오지 않고 약간 오글거리는 것도 있습니다. 줄기를 보시면은 대부분 두 줄기로 분지가 됩니다. 그러나 세력이 좋으면 세 분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비료 성분이 많게 되면은 줄기가 분할이 되지 않고 이렇게 줄기가 두 개로 붙어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고추 줄기를 정상적으로 보면은 둥근 모양인데 이것은 넓적하고 네모 모양으로 줄기가 나오게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사가 과하게 되면은 나오는데 줄기 표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고추 꽃과 열매의 특징을 보면은 이 밭의 고추는 키가 큰 편입니다. 그렇지만은 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질소 성분이 많으면은 고추가 화분화가 잘안 돼서 꽃이 늦게 피거나 또 피더라도 수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심으면은 고추꽃이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달린 고추가 몇개 없습니다. 그리고 드문드문 있어서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되어도 고추가 작고 열매 표면이 쭈글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가 열매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늦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잎과 줄기만 무성한 고추를 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많이 맺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고추를 영양생식 상태라고 합니다. 열매는 맺지 않고 줄기와 잎만 크고 계속해서 자라는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양생식의 경우는 생육 조건이 좋을 때, 즉 물과 온도, 양분이 충분하면 열매가 맺지 않고 위로만 자라는 성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생식 생장으로 변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고추의 질소와 탄소 비율, CNU를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생육 환경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줘야 합니다. 대략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농가 실정에 맞게 적용하시면은 고추가 회복하여 수확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고추를 많이 달리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물을 적게 줘야 합니다. 모든 양분은 물로 이동됩니다. 따라서 물이 부족하면은 고추가 알아차리고 나만 잘 먹고 잘 크는 영양생식에서 내 자손을 남기기 위한 생식상정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초기에는 적게 주어서 생식생장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열매가 많고 또 크게 되면 그때부터 물량을 서서히 늘려줍니다. 따라서 고추를 심고 나서 물을 적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추가 많이 달린 다음에 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비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토양에 영양 성분이 많아서 일종의 식물체에서 토양 대사 증후군, 전문용어로 소일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도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면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식물도 생리장애, 즉 대사 증후군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식이요법이 필요하듯이 식물도 비료를 주지 말고 맹물로만 주셔서 나중에 열매가 달리고 2회 정도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료를 주기적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확량이 많고 품질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 방법이 무성한 잎과 줄기를 일부를 잘라줍니다. 잎과 줄기가 무성하면은 아랫부분에 이제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잘 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고추 포기 중앙 부분을 일부를 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잎과 줄기를 잘라줍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고추 포기 중앙 부분을 잎과 줄기를 제거해서 밑에까지 바람과 햇빛이 잘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고 세력을 억제시켜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줘야 합니다. 특히 하우스 같은 곳에서는 잎이 무성한데 고추는 달리지 않았을 경우 중앙 부분을 파주면은 고추가 훨씬 많이 달리고 좋은 품질의 고추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붕소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이제 붕소를 심을 때 이제 붕사락에서 그래뉴얼 타입 모래 알갱이처럼 된 붕사를 10화로당 1 내지 2kg를 기본적으로 주셔야 하는데 혹시 안 주셨으면은 옆면 시비로 붕소를 주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루로 된 것을 붕산이라고 하는데 물 20리터당 10g 내지 20g 정도 녹여서 일주 간격으로 2, 3회 주시면 됩니다. 되도록 붕사는 뜨거운 물에 녹여서 찬물에 섞어 쓰시면 잔재물이 남지 않고 옆면 시비를 해도 약해가 나지 않습니다. 고추에서 화합분화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만들고 특히 석회 성분을 이동시키고 당분을 이동시키는 것은 붕소 비료입니다. 따라서 미량 원소인 붕소를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고추 겨순을 늦게 제거하고 방아다리 고추를 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추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면은 고추 겨순을 늦게 제거를 하고 그리고 방아다리 고추를 따지 않습니다. 고추를 심고 나서 초기에 생육이 무성하게 되면은 겨순을 늦게 따서 양분을 분산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아다리 고추는 남겨서 생육을 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아다리 고추라는 것은 첫 열매입니다. 생육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육이 너무 좋으면 방아다리 고추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육이 부전한 고추에서는 방아다리 고추를 제거를 해 주셔야 생육이 잘 됩니다. 지금까지 잎과 줄기가 무성한 고추를 열매가 많이 달리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추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우려면 흙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정을 받아서 시비 처방을 보고 퇴비와 비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추는 노지에서 기후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추 줄기가 적당하게 자라고 열매가 많이 달리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에 고추 잎과 줄기가 무성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웃구름을 많이 주고 물을 많이 주게 되면 고추가 늦게 달립니다. 고추가 늦게 달리면 장마 이후 각종 병해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장마철에는 탄저병이 오고 고온기에는 작물체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해충의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한 번이라도 농약을 덜 주고 좋은 품질의 고추를 장마 전에 수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작물이 크는 영양생식과 열매가 많이 달리는 생식생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이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친환경 농업과 건강한 농업을 전파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